네, 전국 노점상 총연합 전 간부가 이 노점 장사 자리를 강제로 빼앗고 이 공공전기를 빼돌려 노점상에게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간부는 노점상들에게 온갖 협박과 욕설을 일삼으며 장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전국 노점상 총연합 지역 책임자로 있던 홍모 씨는 지난 2013년 3월 노점상인 58살 김모 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면 다른 노점을 하는 자리에서 노점을 차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결국 김 씨는 홍 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넸고 홍 씨는 간부직위를 이용해 원래 장사를 하던 55살 박모 씨를 전노련에서 제명하며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아랑곳한 차 홍 씨는 온갖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 20여 명을 동원해 박 씨의 리어카를 없는가 하면 욕설을 하며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협박은 4개월간 계속 이어졌고 박 씨는 결국 노점상을 접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지난 2013년 6월 노점상들에게 150만 원을 받고 공공신호 등에 연결된 전력 공급 장치를 조작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어제 노점 자리를 강제로 뺏거나 공공전기를 빼돌려 노점상에게 공급한 혐의로 50살 홍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